할렐루야. 아멘. 아멘.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금요일날 저녁이 되시면 어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? 저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. 부천 산성교회 오셔서 금요예배 준비하면서 전부 다 찬양을 많이 듣게 됐어요. 찬양을 많이 듣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부 하던 때 막 찬양을 열심히 듣고 차 안에서 외우고 했던 그런 느낌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되게 좋아요. 복도를 가면서도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고 집을 들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게 되고 제 안에 이런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들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. 여러분 금요일에 오시는 여러분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예배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쁨들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. 성들이네
말씀이 은혜가 사모해져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찬송합시다.
주의 보혈 위로 인간이 내 눈빛을 앞에
아니로다. 주의 보혈 흘려내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흘려내도 매우 기증한 피로다. 주의 보혈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우혈 날마다 나의 탄생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. 주의 보혈을 흘려내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을 흘려내도 매우 기증한 피로다.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.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흘려내도 매우 기증한 피로다. 눈물이
기도하며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나의 그 말이 나가길 원해요.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숨기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